안녕하세요. 티브로드 전국체전 뉴스입니다. 전 국민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전국체육대회가 드디어 오늘 시작됩니다. 기다리던 제100회 전국체전이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7일간의 대장정에 오르는데요. 저희 티브로드가 전국체전의 생생한 현장을 특집 뉴스를 통해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늘 막을 올립니다. 이번 대회는 100번째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선수단과 자원봉사자 등도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합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올해로 100회째를 맞는 전국체육대회. 서울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1986년 이후 33년 만입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평화와 화합, 감동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전 국민의 화합을 기원하는 등의 뜻이 담겼습니다. 지난 100년과 앞으로의 100년을 잇는 기점인 만큼 대회의 규모는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47개 종목에 17개 시도 선수단 2만 4천여 명이 참가하고 잠실 주경기장 등 72곳의 경기장에서 매일 뜨거운 경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원봉사자는 총 7,777명, 시민 서포터즈는 만 명에 달합니다. 아울러 시민 서포터즈는 만 명을 지금 저희가 선발했고요. 경기 관람이라든지 또 비인기 종목에 직접 참여해서 응원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체전 최초로 도입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방지센터 운영과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 해설 서비스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국체전의 일정은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폐막식이 열리는 오는 10일까지. 올해 39회를 맞는 전국장애인체전은 오는 15일부터 5일간 이어집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전국체전과 또 장애인체전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좋은 결실을 맺고 싶습니다. 1920년 항일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해 오늘날 100회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함께해온 전국체육대회.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한 힘찬 발걸음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서주원입니다. 100회를 맞은 이번 전국체전은 성화봉송도 특별했습니다. 전국 동서남북 곳곳에서 성화가 체화되고 성화봉송도 올림픽 수준으로 치러졌는데요. 봉송주자 1,100명이 전국 19km를 누비며 전국체전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군 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만이산 참성단입니다. 성화대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곧 불꽃이 타오릅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을 밝혀준 성화는 첫 번째 봉송주자에게 전달됩니다. 올해 또 전국체전이 100회를 맞이했는데 그 100회 행사에 성화봉송 1주자로 제가 채택됐을 때 아 이거는 정말 쉽사리 하지 못하는 기회이자 영광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동쪽의 독도와 북쪽의 임진강, 남쪽의 마라도에서도 성화의 불꽃은 피어올랐습니다. 성화봉송은 100년을 이어온 대회의 발자취를 따라 17개 시도, 총 2019km를 순회하는 대장정을 이어갔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체화된 성화가 서울의 입성에 합쳐지는 순간, 시민 모두 한마음으로 전국체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스포츠 스타와 독립운동가 후손, 차세대 유망주도 성화 봉송주자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100회 전국체전 때 제가 성화봉송으로 하게 되었는데 지금 좀 떨려요. 이렇게 주목받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더 저 개인기로 깨면서 좋은 선수가 되고 싶어요. 과거 100년을 회상하고 미래 100년을 밝히는 전국체전 성화. 서울시는 이번 성화를 88올림픽 성화와 함께 영구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육대회는 올해로 100회를 맞았습니다. 일제의 탄압과 한국전쟁 중에도 전국체전은 이어졌는데요. 국민이 화합하는 축제로 발전하고 스포츠 강국의 발판을 마련한 전국체전의 10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이형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20년 11월 4일 배재고등학교 운동장에선 제1회 전조선 야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조선체육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된 경기로 유료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조선인들이 관람했습니다. 조선체육회는 이 대회를 시작으로 우리 민족만의 체육대회를 점차 확대했습니다. 축구와 육상, 빙상 등 종목을 늘렸고 1929년에는 첫 종합대회가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1938년 일제의 탄압으로 조선체육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전국체육대회 명맥도 끊겼습니다. 18회 대회를 끝으로 중단된 전국체전이 부활한 건 독립을 맞은 1945년.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자유해방 경축 전국종합경기대회 개회식에서 손기정 선수가 기수로 참석해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전국체전은 피난 중에도 이어졌고 한국전쟁 이후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69년에 치러진 제50회 전국체전은 성대하게 치러지며 국민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당시 전국을 순회한 성화가 서울시청에서 합쳐졌고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인 서윤복이 최종 주자로 점화했습니다. 80년대 이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개최로 스포츠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선수들의 경기력도 향상됐습니다.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한국 최초의 프리미어리거 박지성, 역도여제 장미란 등 수많은 스포츠 스타가 배출됐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가 세계 강국이 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인프라 개선에 큰 도움을 줘서요. 다양한 운동장이라든지 메인 스타디움들을 만들 수 있게 하였고요. 전국체육대회 스포츠 스타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생활 스포츠에 기반을 둔 엘리트 스타들을 양성할 수 있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격동의 한국 근현대를 거치며 100년 동안 이어진 우리나라 대표 스포츠 축제 전국체전. 10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국입니다. 이번 전국체전은 개회식도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올림픽 수준의 특별한 무대가 꾸며진다고 하는데요. 개회식은 어떤 모습일지 현장에 나가 있는 이정윤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윤 기자. 네, 저는 잠실 주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개회식 준비가 한창일 것 같은데요. 현장 분위기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이곳에선 오후 5시 반부터 개회식이 열릴 예정인데요. 이 100회를 맞아 전국체전이 개회식이 굉장히 특별한 무대로 꾸며질 것 같습니다. 연출을 맡은 원일 총감독님이 현장에 나와 계시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개회식 주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개회식 주제는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체전은 무엇보다도 몸의 재전이잖아요. 그래서 몸을 주제로 했습니다. 제목은 몸의 신화 100년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한국 스포츠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자는 그런 뜻을 담은 공연이고요. 때로는 성스럽고 때로는 벅찬 그런 감동의 순간부터 환희의 순간까지 여러 것들을 느끼실 수 있도록 잘 준비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전국체전이 100회이다 보니까 조금 더 특별하게 좀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다른 해보다 좀 어떤 부분에 차별화를 두셨는지요? 제가 항상 뭐 이런 걸 준비한 게 아니라 다른 거하고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100이라는 숫자가 워낙 그 완전한 숫자고 큰 숫자다 보니까는 그리고 서울에서 펼쳐지는 체전이라서 가장 많은 선수단이 참여했으면 물론이고요. 주제 공연도 20분 동안 계속해서 펼쳐지면서 특별히 손기정이라는 그런 불운했던 시대에 위대한 성취를 이뤘던 몸의 신화를 이뤘던 손기정 선수를 갖다가 주제 공연에 소환해서 그의 어떤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담았고요. 그러니까 주제 공연이 굉장히 성대하게 펼쳐지는 것은 물론 축하 공연도 라이징 스타죠. 떠오르는 스타인 X1부터 시작해서 마마무 또 식전 공연의 김연자 또 폐막 공연에는 춤의 엄청난 대규모 춤의 배틀이 이루어지고요. 싸이가 또 장애인 체전에 특별 출연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여타의 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화려한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볼거리 꼽는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우리나라 그 격동의 시기잖아요.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려고 애썼던 시기인데 그 당시에 60년대부터 각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대중가요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안에서 각 시대에 막 춤들이 다양한 춤들이 펼쳐지고요. 그 마지막 정점에 손에 손잡고가 EDM으로 편곡이 돼서 그 펼쳐지는 가운데 한국 스포츠 100년의 역사를 쫙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파노라마가 펼쳐지는데 아마 거기가 이번 주제 공연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빛의 퍼포먼스로 우리 설치가 무한의 띠인 인피니티가 하늘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다시 만들어서 하늘과 땅이 빛으로 소통한다는 그러한 장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독님과 함께 개회식 어떻게 치러질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올해로 100회를 맞은 전국체전 개회식 어떤 모습일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감동의 무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주경기장 현장에서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4년간 전국체전 정상을 지켜온 팀이 있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5연패 달성을 향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부산 최고 세팍타크로 팀을 만나봤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공중 제비돌기를 연상시키듯 요기에 가까운 동작들이 이어집니다. 화려한 기술로 시선을 사로잡는 발로 하는 배구 세팍타크로입니다. 몸을 회전하며 차는 롤링 스파이크와 가위치기로 불리는 시저스킥이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2012년 창단한 부산 최고팀은 95회 전국체전 준우승을 시작으로 줄곧 4년간 정상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졸업 전 마지막 대회인 3학년 선수들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이때까지 해온 것도 많고 뭐 경기도 많이 했고 훈련도 많이 했으니까 뭐 이번 전국체전이라고 뭐 다름없이 늘 하던 대로 우승하고 네, 나가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선수들은 이미 올해 열린 국내 4개 대회를 석권했습니다. 체전에서 우승하면 그랜드슬램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너무 계속 잘해오다 보니까 이게 주위에서도 항상 쟤들은 1등만 한다 이렇게 계속 하니까 저희도 1등을 못하면 좀 그럴까 봐 좀 그런 큰 무게감을 갖고 좀 항상 경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항상 경기할 때는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끼리 똘똘 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좀 더 확실하게 우승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선수들은 종주국인 태국 최고의 팀으로 꼽히는 수판부리 고등학교 선수들을 초청해 마지막 담금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선수들이 동계 해외 전지 훈련을 통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고 올해 또 전국대회 4개 대회를 다 석권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해가지고 대망의 5연패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올해 정식 창단한 여자팀도 지난 6월 열린 전국 시도 대항전에서 우승하며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하게 밀려오는 공을 받아서 상대방 코트에 이렇게 포인트를 줄 때 그때 가장 기분이 좋고 전국체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컨디션 조절 잘하고 코치님 언니 따라서 부족한 부분 좀 더 보완해서 전국체전 때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부산 세팍타크로 코앞에 다가온 대회를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부산 최고! 티브로드 뉴스 박지한입니다. 전국체육대회가 오랜 역사만큼 주목받는 것은 바로 선수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의 스포츠 스타들을 위한 힘찬 응원의 목소리가 필요하겠죠. 먼저 서울시 주요 인사들의 영상 메시지입니다. 드디어 오늘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의 역사적 막이 오릅니다. 결전의 오늘을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려온 선수단 여러분, 7,777명의 자원봉사자 여러분, 만 명의 시민 스포터즈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체전에 관심과 환호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제100회 전국체전의 주인공이고 챔피언입니다.
제100회 전국 체육대회가 대한민국 체육사의 역사적 순간이 되고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 유치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TV로도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큰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서울시민 파이팅! 대한민국 국민 파이팅! TV로도 파이팅!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장 신원철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선수들은 실력을 겨루고 우정을 나누는 멋진 페어플레이를 하리라 믿습니다. TV로도 방송을 통해서 전국체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선수들을 다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0회 전국체육대회가 100회인 만큼 역사와 미래를 잇고 훌륭한 체육인재를 배출하는 교육체전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선수 여러분들의 희망찬 미래가 최선을 다하는 열정 속에 있고 여러분들의 열정을 온 국민과 서울 시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전국의 최고의 선수들이 서울에 모여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멋진 경쟁을 펼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응원해 주실 터이고요.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전국체전 100주년 파이팅! 계속해서요.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응원 메시지와 대회에 임하는 선수들의 각오 들어보시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후회 없이 발휘해서 멋진 결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천과 가까운 서울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저도 시민들과 함께 직접 찾아가서 응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혼신 힘을 다해온 우리 선수단 한 분 한 분이 피땀 흘린 노력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노력이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로 뒤돌아올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에서의 승리를 다짐하며 선수단 여러분의 건강과 쾌거를 기원합니다. 선수단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에 국민 여러분은 뜨거운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전북 선수단 여러분의 선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라북도 파이팅! 세종시 선수단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며 무엇보다도 부상 없이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저도 34만 세종 시민들과 함께 선수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세종시 선수단 파이팅! 지난 무더위에도 바람도 잡고 많은 또 땀을 흘리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왔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그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각별하신 성원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첫 번째 열린 이후 100년 만에 서울에서 열리는 이 전국체육대회. 경기도는 이번이 18번째 전체 우승을 바라보면서 힘찬 출발을 합니다. 우리 학생 선수 675명을 비롯한 우리 경기도 선수단 모두 화이팅 합시다. 그래서 아름다운 결실,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경기도에 자존심을 걸고 꼭 우승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화이팅! 100회 전국체전인 것만큼 좋은 성적 거둬서 금메달을 목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모든 선수가 최고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대회가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국체전을 통해 세계적 스타로 성장한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의 이야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감동과 환희의 순간을 선물했던 대한민국의 스포츠. 그런데 대한민국 스포츠의 오늘을 있게 한 뿌리가 전국체육대회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전국체육대회가 배출한 영웅 이봉주와 함께 전국체육대회 100년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무대입니다. 전국체육대회를 통해서 데뷔를 했고 그 어느 대회보다도 소중한 대회라고 볼 수가 있죠. 전국체육대회는 스포츠스타의 등용문이었습니다. 전국체육대회를 통해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제대회에 참가했고 세계에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며 국민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선물했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의 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스타들은 이 전국체육대회를 통해서 크게 성장을 했고 발전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체육대회는 대한민국 스포츠 성장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대회를 위해 만들어진 경기장과 훈련시설을 통해 선수들은 질 높은 훈련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뜨거운 응원의 함성이죠. 열기와 함성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경기장에 선수들밖에 없어요. 많이 안타깝죠. 전국체육대회는 최고의 스포츠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을 뜨겁게 채웠던 응원과 관심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체육대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최고의 경기를 보여드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위한 터닝포인트입니다. 이번 대회를 터닝포인트로 삼아 권역별 스포츠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를 통해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는 그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전국체육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대회가 아닌 대한민국 100년의 스포츠 문화유산이자 대한민국 스포츠의 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새로운 100년의 시작은 다시 전국체육대회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함께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축제에 많은 성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내일 다시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여기는 전국체전의 중심 T브로드입니다.